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문제집 107페이지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이거 하겠습니다. 자, 취소도 일단은 취소권자가 누구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게 취소권자가 누구냐? 이거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취소권자는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 목적으로 이렇게 한대승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한대승 씨라고 이름이 아니라 한자 그 대리인, 그러면 그 권리의 승계인 이렇게 나갔는데, 한자는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제한능력자 차고나 사기나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이 있는데, 포괄 승계인은 당연히 그 취소권도 승계가 되지만,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취소권자가 이런 자들이면 그 상대방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죠. 법률행위를 했던 그 직접 상대방이고, 직접 상대방은 다른 말로 처음 만났던 그 사람, 첫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례 문제로 나오면 첫사람 골라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취소의 방법은 분류식 행위예요. 이거요. 분류식이기 때문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고, 취소하게 되면 그럼 효과는, 취소의 효과는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취소였다고 한다면 취소권의 소멸 사유가 있죠.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의 소멸에서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는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했다. 그걸 추인이라고 하죠. 스스로 의사표시는 하진 않았지만 추인과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는 법정 추인이 있고요. 또 제척기간이 지나면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요. 여기 먼저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취소인데요. 20번 문제 보시죠. 취소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무효와 구별이 되고요.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소급해서 소멸하는 철회와는 구별이 된다. 이거는 지금 철회와 취소를 바꿔서 설명을 했습니다. 2번 틀렸네요. 취소 사유는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정 해지도 인정되는 해제와 구별이 된다. 그렇죠.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요 사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취소권자고, 이런 사람들의 대리인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들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지, 사유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요거밖에 없고요. 해제는 법정 해제도 있고 약정 해제도 있죠. 또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해제, 해지와 구별이 된다.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필이 자꾸 어디로 가나요? 자,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의사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이거든요.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을 해제한다. 그럼 해제는 둘 다 해제할 때는 이걸 해제하거나 이걸 해제하는 거야. 해제는. 해제는 이 계약이 대상이지만 취소는, 취소한다라고 할 때 그 취소는, 갑이 취소할 때는 이거, 을이 취소할 때는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는 의사표시가 각각 대상이고, 해제는 법률행위 자체 계약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당이득 반환의 효과가 생기는 취소는 원성회복의 효과가 생기는 해제와 구별이 된다. 그래, 취소하면 부당이득만 돌려주면 되지만 해제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취소와 해제는 또 다르다. 그래서 20번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21번, 22번은 내용이 좀 쉬우니까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은 27의 우리 기출문제인데요.
법률 행위 취소와 관련된 설명인데 취소권을 행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다라고 해서 제척 기간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 제척 기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이거는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지, 즉 제척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 판단 대상이다. 그래서 예, 법 추인 기간이 제척 기간으로서 추인 기간 받고요.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참. 그다음에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추삼 한 10이 되죠. 그래서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날이라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또 한 날이 아니라 거기 안 날이 아니라 한 날이죠. 그런데 지금 1번, 2번은 조금씩 말을 바꿔놨네요. 그다음에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취소의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다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상호간에 뭐가 돼야 될까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게 되면 항상 제한 능력자인 경우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먼저 나누죠. 선의인 경우 그리고 악의인 경우인데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한 능력자 측은 언제나 현존 이익만 주면 되고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추인이죠. 추인은 추인권자는 그럼 누구냐? 이 추인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보면은 취소권의 포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다. 그럼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취소권자죠.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 추인권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 표시한 자 추인권자가 돼야 되는데 항상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인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그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제한 능력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는 있어요.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벗어난 후에 해야 되죠. 원인이 소멸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인도 추인권자는 맞는데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는 법정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니까 여기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죠. 원인이 소멸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 소멸하니까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대리인 특별 수권이 있으면 당연히 추인권 행사할 수 있고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 보류하지 않는 한 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기 법정 추인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인은 추인이니까 원인은 소멸돼야 된다. 이건 똑같아요. 하지만 법률 규정으로 정하다 보니까 취소 사유를 알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취소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가 없어야 된다? 이의 유보만 없으면 된다. 그리고 그럼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의무의 이행 이런 것들이고요.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 아니면 담보를 제공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있었다, 강제 집행을 했다 당했다, 그 다음에 경계를 했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묶었어요. 요거 두 개하고 이렇게 묶어서 요건 이제 만 이렇게 있잖아요. 만자다 이렇게 해서요. 이건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고 이건 취소권자가 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었다. 주로 이제 이쪽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의 유보가 없이 이행 청구를 취소권자가 했다. 그럼 이건 법정 추인이 맞는 거겠죠. 23번은 답이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은 병의 기망행위로 차고에 빠져서 정에게 갑의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정은 무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했습니다. 이때 을이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정과 무는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 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취소권자는 갑이죠. 본인이잖아요.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그런데 그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취소하는 거거든요. 한자는 본인이라고 봐세요. 취소권자는 본인 갑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라고 했는데 취소의 상대방은 지금 직접 상대방이 누가 될까요? 직접 상대방은 정이죠. 정. 직접 상대방이 정이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정이 돼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여기가 정이고요. 을이 병에게 사기를 당했대죠. 병의 기망에 의해서 제3자와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법률행위 했는데 이 법률행위는 의사결정 의사표시는 다 을이 하죠. 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취소할 때는 본인이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정을 상대로 취소하면 된다. 그래서 25번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인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제한능력, 차고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도 또한 같다. 그렇죠. 추인할 수 있는 자도 의자들이 맞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달리 추인의 소급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지금까지도 유효였고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지 소급한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되는데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 청구, 담보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추인도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 뭐 소멸 종료 같은 말이잖아요. 예,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예, 4번 틀렸네요. 또 법정 추인의 경우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알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알았을 필요도 없고 추인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으로 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8번도 풀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당사자 중 일방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그 일방적으로 채무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네요. 상대방은 자신이 받은 계약상 급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은 당연히 예, 부당이득 반환해 줘야 되겠죠. 취소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약 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이미 받은
매매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상환한다. 이건 원상회복이고요.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이 있으면 그 부당이득만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또 3번에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취소하고 해제하고 이게 또 같은 내용이 그거예요.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갖는 경우에 쌍방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쌍방이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서로 간에 동시 이행이에요. 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취소의 의사표시가 행해진 후에도 여전히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비록 제3자가 선의이더라도 그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니죠. 이 취소 중에서 절대적 취소냐 상대적 취소냐에 따라서 상대적 취소 사유를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권리 취득을 주장하면 제3자의 권리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 내지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또 5번에 매매계약 취소로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취소 후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8번은 답이 3번이고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과 관련돼서 취소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네, 한 장 넘기시면 30번, 31번도 다 풀겠습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하나의 계약이라도 분할이 가능한 즉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 일부만이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 맞죠?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취소를 인정해 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는 추인에 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상 추인으로 간주가 된다. 자,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지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번은 틀렸네요. 취소권자 및 취소권자의 상대방에 의한 이행 청구.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에 의한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에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어도 취소권자가 그 행위 당시 이유를 보류한 경우에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정 추인 사유.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이의 보류가 없어야지 이의 보류가 있으면 추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생길 수 있고요.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하던가 아니면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동의를 받아서는 할 수 있습니다. 30번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1번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기술인데 이거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대리권한을 사칭한 법률행위일지라도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대리권한을 사칭한 법률행위라는 얘기는 무권대리란 뜻이잖아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와 같은 법률효과 즉 유권대리가 된다 그러면 틀렸지만 유권대리와 같은 법률효과는 본인이 책임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맞았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 행위는 무효다. 무효지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과 똑같이 보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분을 인정하더라도 그 처분 행위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무권대리와 똑같이 봐서 소급해서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제139조는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신분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 소급적 효력이 인정된다. 그렇죠. 무효인 신분행위는 추인하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어요. 신분행위 같은 경우는, 그렇죠. 혼인이 무효일지라도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 또는 뭐 기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혼인이 무효일지라도 당사자가 추인하게 되면 처음 혼인한 때로부터 부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유효를 할 수는 없으나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 유효였다가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취소한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무효인 행위죠. 그럼 추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추인을 하고 싶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고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해야 되죠.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추인할 때는 무효인 법률 행위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고요.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임을 알고 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는 알 필요 없어요. 여기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알고 해야 되죠. 요 부분은 알고 해야 되는데 법정 추인은 알았는지 모르는지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 소멸된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31번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번까지 풀겠습니다. 33번. 자, 다음 사례 중 145조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법정 추인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볼 수 있는 건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갑이다. 아, 취소권자 맞네요. 갑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다. 아, 스스로 이행했으니까 법정 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상태니까 아직 법정 추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아,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해야지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건 법정 추인이 아니죠.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병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매매 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수령을 했다. 여기는 이미 이의 보류가, 이의 유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기는 받대. 이거 추인하려고 받는 거 아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직 법정 추인이 아니고요. 4번에 사기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 위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거든요. 이 양도는 전부 양도의 경우에는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쪽 걸 지우고 하겠습니다. 전부 양도는 아예 권리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면 그냥 전부 양도 또는 뭐 교환했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일부를 뭐 그 권리를 누구에게 처분했다라고 하면 전부 양도겠지만 일부 양도는 뭐 예를 들어서 용익권 설정했다. 용익권 등을 설정해줬다.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 이것도 용익권 등에 들어가는데 그냥 구분한 겁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줬다.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부 양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 법정 추인이고요. 위사의 경우 정은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래요. 자,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관한 청구, 또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가 아니라 취소 후 생기는 권리죠.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할 때는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사기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취소 후 생기는 권리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인데요. 자, 계약 당시 17세인 갑이 법정 대리인을 모르게 갑소유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다. 17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였다는 얘기고요. 매매계약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7세 얘는 21세 됐으니까 완전히 성년자가 됐네요. 현재 시점에서 을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법정 대리인 을은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또 성년이 된 지 2년이 지났고 계약 체결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성년이 된 지는 2년이 지난 상태죠. 그래서 갑은 성년자로 되었으므로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년, 즉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은 성년이 된 날이고 그날로부터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취소권 살아있습니다. 갑은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인할 수도 있다. 그렇죠. 성년자가 됐으니까 저 추인할 수는 있는 거고 당연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소도 추인도 할 수 있고요. 위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 취소할 수 있으나 추인할 수는 없다. 틀렸습니다. 위매매 계약이 취소할 수 있으나 을의 동의가 없는 한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갑은 지금 현재 성년자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고요. 위매매 계약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그래 을이 갑이 하는 건 모르겠으나 을은 이미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무효 취소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건 기한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